여기 몹시 굶주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있습니다.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. 이때 한 마리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던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계속해서 사냥을 이어가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잇따라 발견한 두 마리의 먹잇감을 쓰러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. 쪼물딱. 와 신난다. PC부 쌓이는 거 봐.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영리한 벌레입니다. 견제에 특화된 럭스가 상대인 것을 확인하고 롱소드의 포션 세계를 구매하는 말괄량의 대포벌레. 이건 롱소드 좀 마려운데? 아니 솔직히 150원 남으면 충전형 포션은 마렵잖아. 이거 어떻게 참아? 어? 캄캄한 어둠 속 언제 어디서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모습을 비추는 어리석은 녀석들. 뭐지? 뭐야? 와.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하는 것일까? 아까부터 무언가 잔뜩 흩뿌리고 있는 니달리. 얘 왜 이렇게 똥가루를 뿌리고 있냐? 아무리 벌레의 지능이 낮다고 하지만 굴러가던 콩벌레도 알고 있을 선의 레벨 타이밍에 안일하게 대교를 시도하는 무지몽매한 녀석들. 이제 바텀 녀석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돼. 수풀에 숨어 똥가루나 흩뿌리는 줄 알았더니 적절한 타이밍에 바텀으로 갱으로온 니달리. 이에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W 스킬인 빠지길 마침과 동시에 평타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. 쪼물딱. 그러지 맛있다. 저거는 뭔데 그 전멸서 갖고 돼지냐? 성장을 마치고 성충이 된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포구의 지름이 2cm 밖에 되지 않는 대포로 반지름의 길이만 25km에 달하는 거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. 바이바이. 아니 세나 하자 세나. 단체로 해롱해롱 광선이라도 맞은 것일까?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미개한 녀석들. 잡았다 이건. 내 눈. 뭐지? 모임. 대포 미니언은 말괄량의 대포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. 아니 뭐해? 전멸 평타 때렸으면 먹었잖아.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특급 사수입니다. 현역 시절 20발을 쏘고 한 발도 못 맞춰 28을 외쳤던 말괄량의 대포벌레에게 사격이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. 제발 왼쪽으로 제발. 어디가 이 개자식아. 아까 호되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또다시 바텀에 내려온 어리석은 녀석. 이에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누누와 월럼풍과 머시킨가를 쓰러뜨려 패시브를 터뜨린 뒤 애쉬한테 평타빠직 평타평타 포카리스웨터를 때려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. 진짜 말도 안 돼. 이거 누누 죽었으면 신난다 딱 받아가지고 딱딱딱 한 다음에 럭스까지 드르르르. 라떼와는 다르게 패시브에 중첩이 생긴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그야말로 폭군입니다. 한번 먹잇감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한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먹잇감들을 사냥하는데 제 아무리 날쌘 녀석이라도 말괄량의 대포벌레의 무시무시한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. 쪼물딱. 와우. 와 신난다. PC부 3개야 지금. 미쳤어. 이때 비겁한 카타리나가 기습을 감행했지만 말괄량의 대포벌레는 침착하게 카타리나의 순보를 예측하여 단검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덫을 깔고 빠지게 발사해 먹잇감의 숨통을. 미드차이. 우리 제다 한 번도 바텀 안 온 걸로 기억하거든요? 지금 카타리나 바텀에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왔음. 유효탄은 없었지만 감정 타격이 있잖아. 화가 난다고. 티발 씨야? 공감해달라? 코어템이 거의 두 개 차이는 나는데 겁도 없이 말괄량의 대포벌레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매한 녀석. 이제 럭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. 와 뭐야? 얘? 여기 몹시 굶주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있습니다.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. 이때 한 마리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던 말괄량의 대포벌레가 계속해서 사냥을 이어가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잇따라 발견한 두 마리의 먹잇감을 쓰러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. 쪼물딱. 와 신난다. PC부 쌓이는 거 봐. 미쳤어 진짜. 대포 미니언은 말괄량이 대포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. 뭐지? 내 대포? 왜 대포만 안 먹어지는 거야? 말괄량이 대포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포탑 철거가 누구보다도 빠르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한번 한타에서 패배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신난다. PC부 막 올라간다잉? 와 포탑 부시는 속도 뭐야 이거? 와 징크스. 근데 진짜
아, 징크스 있는 쪽에서 한타 한번 이기면 진짜 게임 바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? 와우. 끝!